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리츠, 신세계까지 네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아톤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9월 1일부터 14일간 약 0.7% 정도 빠진 가운데 아톤의 경우에는 주가 3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대신 증권 측에 통합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생체 인증과 더불어서 사설 인증서 그리고 모바일의 OTP 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 화이트 박스의 기술이 탑재된 M-Safe 박스가 적용될 것이다 뉴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화이트 박스라는 기술은요, 쉽게 말해서 암호를 다시 한번 암호화하는 기술인데 그만큼 보안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톤 같은 경우에는 KT와 전자문서의 사업 분야 전략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아톤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증권사 쪽에서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해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리츠입니다. 어제 상장했는데 어제 장중한때 6,380원대까지 주가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리츠 시가총액 중에서는 3위 자리를 현재 꿰찬 상황인데요. SK그룹이 좀 스폰서로 있는 만큼 공모 청약에서 이미 흥행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스폰서 리츠는 기업이나 혹은 뭐 국민연금과 같은 이 큰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좀 참여를 해서 안정성이나 신뢰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리츠 중에서는 최초로 분기 배당을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첫 분기 배당률은 5.5%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첫 배당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리츠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에 반대표 행사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분을 8.05%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주주가치 훼손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임시 주주총회는 16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배터리와 SK EMP를 출범할 계획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입니다. 어제 좀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세계는 광주의 신세계 지분을 2,285억 원가량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분이 이제 10.42%에서 62.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세계 측에서는 이 지배구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에는 회사채 공모 수요 예측이 있는데 현재는 최대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M&A로 부족한 현금을 벌기 위해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관련된 뉴스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